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이거 다 여러분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죠? 아마도 클린하고 퓨어한 자취 남천 내로신 걸 환영합니다. 제가 이제 자취를 하게 된지 만으로 4개월 정도 됐거든요. 혼자 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상한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해요. 그래서 자취하면서 생긴 이상한 습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빨래가 쌓이면은 불안해요. 가족과 같이 살 때는 빨래를 제가 안 하니까 빨래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런 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혼자 살게 되면은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빨래를 안 하다 보면은 웃긴 게 가끔 수건이 없을 때가 있어요. 수건이 없으면 진짜 짜증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빨래를 좀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빨래, 아, 내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여유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내가 빨래를 한 다음에 널고 나가야 되는데 널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또 미루게 돼요.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되면은 빨래가 쌓이고 양말이 없고 수건이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빨래가 조금이라도 쌓이면은 아, 저 그냥 빨리 해야지. 빨리 해야지.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빨래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. 두 번째, 밖에서 외식을 하잖아요. 음식이 남으면 싸가고 싶어요. 예를 들어서 밖에서 치킨을 이제 먹잖아요, 친구들이랑. 배부르고 그러면은 이제 한 조각에서 한 세네 조각 이렇게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어요.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제 놓고 올 때도 있고 그냥 이제 가게에 남기고 오는 거죠.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싸와요. 왜냐면은 한 조각 뭐 두세 조각 남은 거 그거 싸달라고 해도 좀 애매하고 알바하시는 분들 귀찮게 하는 것 같고 좀 이러니까 그냥 얘기 안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저의 소중한 식량이잖아요. 이제 알바분들의 이제 귀찮음 이런 것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게더 급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두 조각 남은 것도 포장해서 이제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. 참고로 그 치킨 남은 거 있잖아요. 그거 치킨 이제 살만 이제 뜯어갖고 밥이랑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. 딱한끼 해결할 때 진짜 좋아요. 치킨뿐만이 아니에요. 근데 뭐 족발 이런 거 있잖아요. 족발은 이제 큰뼈 이제 그런 걸다 발라먹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간뼈 같은 거 있잖아요. 좀 이렇게 중간뼈 같은 거 있잖아요. 중간뼈.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남기고 이제 살 이제 많이 먹다 보면 좀 물려서 살도 이제 남을 때가 있거든요. 이제 싸갖고 와요. 그거랑 이제 밥이랑 먹으면은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. 음식 남으면은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 꼭꼭 싸우세요.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질 겁니다. 세 번째로 혼잣말이 늘어요. 이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혼자 살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생기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쉬고 있다가 아유 청소 좀 해볼까?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. 아니면은 아, 밥뭐 먹지? 이러면서 이제 혼잣말을 해요. 그리고 뭐 혼자 막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또, 아휴, 왜 저러냐? 막 말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. 옆에 그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. 중요한 건 인지를 못 하는데, 혼잣말을 하다가 이제 또 만약에 회사 같은 데나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죠? 혼잣말을 그래도 하게 돼요. 뭐, 아, 왜 이렇게 어렵냐? 막 이러면서. 이렇게 좀 혼잣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기더라고요. 네 번째. 이제 세일 같은 걸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옷 세일 같은 것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, 더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, 생필품 혹은 뭐 마트 전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챙겨보게 돼요. 야,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마트 전단지예요. 뭐 고기가 세일한다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 관심도 없었거든요. 그런데 그래? 살까? 눈에 오히려 더 들어와요. 왜냐면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식료품 같은 것도 그런데 진짜 생필품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는 진짜 훨씬 더 많이 신경 쓰이게 돼요. 오늘도 이제 집 역에 내린 다음에 집에 오는데 그 편의점 앞에 그 키친타올 원 플러스 원을 하더라고요. 집에 키친타올이 있거든요? 그런데, 왠지 사야 될것 같아.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안 사고 왔는데, 그런 이제 생필품 같은 세일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. 왜냐면은, 그런 거에 돈 나가는 게 진짜 아깝거든요. 전 진짜 맨 처음에 바디워시 같은 거살 때, 나돈 아까워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생필품 같은 게 은근히 또 많아요. 뭐 키친타월, 휴지, 물티슈 이런 거. 이런 거에 돈 쓰는 게좀 생각보다 이제 저는 너무 아까워갖고 그런 걸 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필품 세일 이런 게좀 이제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웃긴 게 진짜 집에 많이 있어도 왠지 쟁여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. 다섯 번째. 엘리베이터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에 이제 알림판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. 예전에는 읽지도 않고 이제 아예 관심이 그냥 없었거든요. 요즘은 그냥 그거를 보게 돼요. 아, 뭐 관리비 바뀌는 게 있나? 막 이런 거랑 뭐 가스 검침 같은 거 한다는데 언제 하는 거지? 아, 보수공사 이거 언제 하는 거지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이제 계속 보게 돼요. 왜냐면은 이제 혼자 살면은 이제 자유도 느는 만큼 책임감 같은 게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스 검침을 안 받았어요. 그러다가 문제 일어나면은 온전히 제 잘못이더라고요. 제 책임이고. 그러다 보니 알림판에 있는 글 같은 거를 이제 하나하나 읽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. 제가 노출증은 아닌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때 문을 안 닫고
없고 집에서 옷을 잘 안 입어요. 제가 지금 유튜브 만든다고 지금 옷 입고 있는 거지 사실 집에서 보통 내복만 입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끝나면 다시 이거 다 벗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볼 사람이 없으니까 노출증이 점점 돼가요. 노출증이 옷도 안 입게 되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게 되고 특히 화장실에서 이제 씻거나 이제 볼일을 볼 때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.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모든 걸 그냥 다 하게 됩니다. 이게 조금 습관이 되면 좀 무서운 게 이제 가끔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문 열어놓고 막 볼일 보고 그러더라고요.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습관인 것 같아요.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이거 다 여러분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죠? 아마도? 자 지금까지 혼자 살게 되면서 생긴 이상한 습관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이거 여러분들도 혼자 있을 때는 막 그때는 옷 잘 안 입고 이제 볼일 볼 때 문 다 열고 그렇게 보죠? 아니면 어떡하지? 그리고 혹시 제가 말했던 습관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조금 생기는 그런 특이한 습관이나 재밌는 습관이 있으면은 여기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클린하고 퓨어한 자취남이었습니다. 이 채널이 마음에 든다면은 여기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니면은 여기에 자취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. 그걸 보고 즐겨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이때까지 자취남이었고요. 여러분 오늘도 사랑해요.